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첼시가 오랜만에 첼시 하고 있습니다. 아, 첼시 예. 실제로 부자 동네입니다. 그렇죠. 코로나 19 휴식기 때 로만 아브라모비치 구단주가 의료 봉사자들을 맞아요. 위해서 예. 호텔을 내줬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 큰 손이었구나라고 다시 깨달았게 해줬는데 그렇게 지금도 이제 코로나 여파로 대다수 구단이 지갑을 닫았잖아요. 근데 이제 로마는 계속 인터넷 쇼핑을 하듯이 폭풍 영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요? 아니, 네. 다들 지금 맨유 같은 경우에는 1억 파운드 못해서 지금 산초 포기하고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네. 뭐, 리버풀도, 티하고 하냐 마냐 이런 얘기 좀 나오는데, 첼시는 완전히 지금 다릅니다. 네. 첼시의 이런 행보가 당연히 주목을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프리미어리그 대권과 연결이 되거든요. 첼시가 이제 리버풀, 맨시티를 넘어서 이제 다시 한번 우승할 수 있을지 여부가 결국 관심인데, 오늘 이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까 합니다. 일단 8월 27일 현 시점까지 첼시가 영입한 선수를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아약스에서 윙어죠 하킴 지에흐를 아주 일찌감치 영입합니다. 2월에 영입했습니다. 네, 네. 트랜스퍼 마르크트의 자료에 따르면 이적료 3,600만 파운드. 그 다음은 리버풀 행이 사실상 확정됐다는 보도가 계속 이어졌던 그렇죠. 독일 대표 공격수 라이프치히의 스피드 티모 베르너를 4,770만 파운드에 데려옵니다. 네. 그 덕에 황희찬이 라이프치히에 갈 수 있었죠. 네. 그리고 26일입니다. 몇 달간 루머를 뿌렸던 레스터시티의 레프트백 벤치로를 뽑습니다. 약 4,510만 파운드라고 하는데요. 네. 세 선수 영입에 하나로만 2,020억. 아, 진짜. 네. 코로나 전문에 2,000억을 쓰다니 그러니까요. 대단한 구단입니다. 첼시가 이렇게 모처럼 쇼핑에 나선 이유가 조금 있죠. 첼시는 2019년 2월에 피파가 유소년 선수 영입 규정 위반을 했다. 이렇게 징계를 내리면서 두 번의 이적 시장 영입 금지가 맞아요.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2019년 여름과 그렇죠. 2020년 1월 겨울 이적 시장에서 영입을 할 수 없다고 이제 목을 막았는데 이게 2019년 12월에 항소가 받아들여지면서 금지 조치가 경감이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 1월부터 영입할 수 있게 되었고 2월 지에흐 영입을 시작으로 벌써 3명의 수준급 선수를 품게 됐습니다. 최근 이제 제일 핫한 선수 누굽니까? 메시. 리오넬 메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시를 품을 수 있는 팀들, 뭐 여러 팀들, 뭐 맨시티, 파리 생제르맹, 뭐 맨유, 인터밀란, 뭐 여러 팀들이 거론이 되는데 첼시도 나왔어요. 그렇죠. 그 리오 퍼디난드가 뭐 램퍼드 감독이 메시 원한다 이러는데 에이, 메시 안 오는 감독이 누가 있어요? K리그도 있어요. 페테안 감독도 원할까? 메시.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첼시도 어쨌든 메시를 품을 수도 있는 수준의 재력을 갖고 있는 팀이다. 그렇죠. 예.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을 했는데 이번 이적 시장을 보면서 그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네. 이번 여름뿐만 아니고 지난 2018-2019 시즌 돌아보세요. 케파, 뭐 플리시티, 조르지뉴. 아, 케파는 골키퍼 역대 최고액이었죠. 네. 쭉쭉 들어오죠. 그리고 그 전 시즌에는 더에요. 모라타, 바카요코, 드링크워터, 리디거, 막 자파코스타, 뭐 에메레송, 지루, 바클리 막 다 데려옵니다. 아, 네. 성공한 선수가 리디거 정도라고 봐야 되겠네요. 지금 찾기 힘들죠? 아, 지루도. 네. 네. 자세히 봐야 돼요. 그전 시즌에도 바추아이, 캉테, 다비드 루이스, 마르코스 알론소까지. 맞아요. 지금 거의 한 3, 4시즌 동안 15명 정도, 15명 이상을 지금 영입한 그런 팀입니다. 그래서 그런 팀이 최근에 다시 한번 첼시를 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영입된 선수를 보면 필요한 포지션의 선수를 좀 영입을 한 감이 있어요. 예, 아마도 램파드 감독이 그렇게 얘기했겠죠. 측면 영입해달라. 왜냐면 작년에 좀 측면이 좀 부족했다고 했기 때문에. 베르너는 최전방도 볼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좌측면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공격수죠. 다음에 에이브라함이 후반기에 완전 죽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최전방도 필요했고 말씀하신 대로 좌측면도 네. 가능하고. 그렇죠. 네. 지에흐는 테크닉을 겸비한 윙어고 저거 네. 다 볼 수 있죠. 그렇죠. 7회는 레스터에서 왼쪽 풀백과 왼쪽 윙백을 맡았습니다. 첼시가 가장 고민하고 있던 포지션 중에 하나죠. 왼쪽, 그렇죠. 왼쪽 백. 뭐 알론소도 써봤다, 에메레스 써봤는데 다 불만족했었는데 7회까지 데려오면서 3명의 공격력도 다 측면 자원을 데려왔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더 놀라운 건 첼시의 영입이 여기서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점입니다. 현재 링크된 선수들만 봐도 발락과 외지를 섞어 놓았다는 평가를 받는 카이 하베르츠. 하베르츠 같은 경우는 거의 지금 영입이 근접했다는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여기에 베테랑 센터백이죠. 치아고 시우바. 야, 챔스 끝나자마자 바로 나왔죠. 시우바도 네. 거의 영입 이번 주 내로 메디컬 테스트를 보고 영입 확정 지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니까 두 선수도 사실상 첼시 유니폼을 반쯤 입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안에 입고 있다. 실바는 훨씬 많이 입었고.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첼시의 베스트 11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네. 저희 뇌피셜로 한번 다음 시즌 라인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하베르츠와 실바가 영입되기 전,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죠. 금일 버전으로 보면 뭐 골키퍼는 케파가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케파라고 치고 수비는 칠웰, 위디거, 주마, 제임스 그리고 미드필더는 캉테, 바클리 그리고 2선은 플리시치, 마운트, 지에흐 그리고 최전방은 베르너 이런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클리 자리는 뭐 코바치치도 들어갈 수도 있고. 있고요. 네, 네. 뭐 여러 선수가 있으면 조르지뉴도 아직까지는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두 선수가 영입된 다음에는 이제 수비는 똑같고 미드필더가 똑같고 수비는 이제 리디거랑 실바가 아마도 호흡을 맞출 것으로 보이고요. 주마가 리디거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2선은 베르너, 마운트, 플리시치 똑같지만 최전망을 아마 하베르츠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베르츠를 2선으로 내리고 베르너를 위로 올리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마운트가 빠지고 하베르츠가 가운데로 들어가고 그렇죠. 플리시치 왼쪽에 오른쪽 지혜가 갈 수 있겠죠. 네, 마음대로 쓸 수 있다. 베르너랑 하베르츠는 멀티가 되는 선수다 보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루머까지 좀 반영을 한 버전까지 좀 만들어 왔습니다. 약간 무리수긴 한데 골키퍼 쿠르투아 예, 그냥 한번 해보는 거예요. 수비는 칠엘, 리디거, 실바, 제임스 그리고 미드필더는 깡테와 아우아르 리옹 선수죠. 그리고 2선은 베르노, 쿠티뉴, 플리시티 그 최전방은 하베르츠까지 골키퍼는 얀 오블락으로 하죠. 아 오블락, 오블락으로 네. 하고 네. 리디거 자리는 저기 라이스 놓죠. 라이스, LSTM 그렇게 하면은 조금 더 현실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밖에도 첼시와 링크된 선수들 보면, 뭐, 쿠티뉴, 뭐, 말랑사르, 세르기오 로메로, 존 스톤스, 얀 오블락, 데클란 라이스, 호세 마우아르, 벤 화이트, 기타 등등 엄청 많습니다. 네. 아, 진짜 어마어마한 지금 라인업인데. 네. 일단 스쿼드 무게가 만약 이 선수가 다 영입된다는 보장이 없지만, 티아고 실바와 하베르츠까지만 영입돼도 스쿼드 무게감이 확 늘어난 왜냐면 작년에는 거의 램파드 유치원이었잖아요. 작년에는 확 늘어난 느낌이 나긴 하는데 얼핏 보면 프리미어리 우승 정도도 가능할까? 아니면 좀 어렵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엄청 세 보이면서도 그렇지 않다 뭐 이런 느낌을 좀 봤는데 등치 큰데 주먹이 약해. 일단 네. 밸런스는 좋아요. 네. 첼시가 확실히 3선에 좋은 선수들이 많아서 뭐 캉테, 조르지뉴는 뭐 이적설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운데로 확실히 지켜주는 힘이 있으니까 안정감이 있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최고 영입 실바라고 보거든요. 실바가 파트너가 누가 돼도 리딩이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 네. 주마나 뭐 리디거, 뭐 크리스티안센 정도는 좀 약하다고 생각이 좀 들었는데 실바가 있으면 확 저는 업그레이드 될 거라고 보거든요. 큰 형이 오는 느낌이죠. 그러니까요. 네. 실바는 리그1에 있어도 항상 유럽 연맹 선정 베스트 11에 빠지지 않았던 진짜 백이거든요. 네. 저는 오히려 영입이 대거 됐던 2선이 오히려 더 변수라고 보는데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하베르츠는 그 포돌스키도 한번 지적했지만 EPL의 피지컬과 속도를 적응할 수 있을지 여부도 좀 변수고요. 지혜은은 어쨌든 네덜란드 리그 출신 선수들이 계속해서 EPL에서 죽을 썼기 때문에 네. 그 실패를 극복할 수 있을지도 좀 포인트고 베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프치히에서 올 시즌 어마어마한 활약을 펼쳤지만 과연 최전방에서 어느 정도나 혹은 측면에서 어떤 정도의 힘을 보여줄 수 있을지 저는 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약간의 의문의 목소리를 갖고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첼시가 이제 변화폭이 지금 나와 있는 다른 경쟁자들에 비해서 워낙 큽니다. 네.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의 변수가 큰데 반면에 제가 말씀드렸던 뭐 리버풀, 맨유, 맨시티는 이미 뼈대가 만들어진 팀이에요. 그쵸. 거기에 한두 선수가 더해지는 모습이라 이 팀들은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진 모습 정도의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결국 이제 키는 첼시가 쥐고 있을 전망인데 저는 오히려 이번 시즌에는 맨유, 맨시티, 맨체스터 형제 쪽에 좀 보고 싶다. 오. 네, 이렇게 좀 보고 싶어요. 첼시는 네. 올 시즌은 쉽지 않을 거다. 이 선수들이 너무 많이 바뀐 거에 대한 시간도 좀 필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스쿼드가 워낙 젊잖아요. 네. 로마니저는 올해 갑자기 지갑을 연 이유가 사실은 내년에 이제 정상 혹은 내년이나 내후년에 정상적으로 코로나 이후에 이제 시대가 열리면 네. 다시 선수들의 몸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이제 부자들이. 원래 이럴 때 사잖아요. 그런 거랑 좀 비슷하다고 보는데 무릎 높이에서 사서 어깨 팔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첼시는 네. 지금 투자해두고 1, 2년 후로 오히려 더 보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하거든요. 그때 더 무서워질 것 같아요. 아 지금 당장은 아니고 저도 올 시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가올 시즌이죠. 우승 경쟁은 빅1 또는 빅2가 될 것 같아요. 리버풀이 이제 주전급 대다수를 지켰잖아요. 그래서 객관적 전력이나 특히 우승 경험 이제 퍼거슨 감독이 항상 하는 말이 한 번 우승하면 계속 우승할 수밖에 없다 라고 했었는데 그래서 리버풀이 우승 1순위가 될 것 같고 맨시티 역시 뭐 지금 메시랑도 연결되고 그리고 지금 챔피언스리그 8강에서 또 떨어지면서 뭔가 좀 악에 받쳤어요. 그래서 또 누구를 데려올 것 같아요 느낌이. 이미 페란 토레스 그다음에 나다나케를 더했죠. 그렇죠. 그 어린 선수들 말고도 좀 팀에 도움이 될 만한 월클을 만약에 데려온다면 맨시티 역시 2년 만에 좀 우승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첼시는
약간 이런 영입을 만약에 다 한다면 빅4에는 안정적으로 포함될 것 같지만 이제 말씀하신 대로 우승까지는 조금 어려워 보입니다. 저도 이제 같은 맥락에서 램파드 감독의 조금 뭐 작년에 그 지도력 좀 좋았잖아요. 지난 시즌에. 근데 대부분은 뭐 길모어라던가 제임스 마운트 이런 어린 선수, 첼시 유스 선수, 램파드 감독을 존경하는 그런 선수들을 잘 다뤘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뭔가 그 월클 선수를 다뤄본 경우에 크지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뭐 베르너, 하베르츠, 지에우, 특히 지에우는 엄청나게 예민한 선수로 좀 유명하거든요. 이런 선수가 왔을 때 이 선수들 모두 한 팀, 원 팀으로 만들 수 있을지 그게 좀 시험대에 올랐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첼시를 바로 좀 우승 후보로 올리기에는 만약에 더 영입을 하더라도 좀 쿠티뉴까지 오더라도 좀 첼시를 우승 후보로 올리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봅니다. 자, 첼시에가 제가 썰을 한번 풀어봤는데요. 네. 다른 팀들도 어느 정도 영입 윤곽이 나오면 한번 그에 관련된 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